자, 이번 시간 24페이지 중개 대상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이것도 별표하시고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개 대상물. 24페이지 맨 밑에. 24페이지입니다. 중개 대상물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첫 번째 1번에 토지,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개 대상물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 중개대상물, 중개를 업으로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앞에 시간에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이 토지를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고 계속해서 돈을 받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자, 토지는 그 우리 교재 기본서 25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1번에 토지 해가지고 1번 토지는 이 대표적인 중개산물로서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 밑줄 치세요. 상하에. 그러면 과연 깊이 몇 미터까지 미치냐? 이거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수도권에 GTX라는 게 있죠. GTX 아직 개통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1호선 공사하고 있는데요. GTX는 지하 50m 깊이로 판다고 그래요. 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법령에는 규정 없지만 40m까지만 미친다고 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50m 밑으로 파버리면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비용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안 해줘도 되니까.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치는데 그 정당한 이익이 몇 미터인지 명문 규정은 없고, 서울시 조례에는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필지로 계산합니다. 토지는. 한 필지라고 하면 하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를 한 필지라고 하죠. 1필지라고 하죠. 우리 지적도 임야도를 떼보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분이 부여되는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 단위로 거래를 합니다. 1번지, 우리 집몇 번지 땅 팔겠다고 하면 이게 하나의 필지가 되겠죠. 학개론에서 획지는 일단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입니다. 필지는. 자, 그 다음에 그 3번, 4번, 25페이지 4번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토지는 28개 지목으로 분류됩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8개 지목이 있는데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양허장인 토지는 중개상물이 지목이 양허장인 토지는 중개상물인지 여부, 네,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될수 있습니다. 즉, 토지라고 하면 개인 소유면 개인이 사고 팔수 있는 토지는 모두 중개상물 되고요. 국가나 지자체 소유 토지는 거래의 대상이 될수 없죠. 팔아먹을 수 없죠. 따라서 국가 소유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 될수 없습니다.
양어장이든 모든 지목 전부 다 중개사물 될 수 있고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사물 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도 개인 땅이라면 중개사물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 이 양어장은 중개사물이고요.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사물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 떨어질 낙자죠. 떨어진 토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된 물속에 잠긴 토지입니다. 이건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포락지, 무주부동산 이런 것은 중개사물 될 수 없습니다.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이 강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물 될 수 없다. 우리는 학자가 아닙니다.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직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고 암기가 안 되면 이해하고 둘 다 하다 보면 하나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깊은 거 학문적으로 깊은 연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낭비니까요.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토지가 우리 교재 25페이지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2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그 광업법 제2조에 보니까 국가는 채굴되지 아니한 강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국가의 권능이기 때문에 개인 땅 밑에 석유,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마음대로 채굴할 수 없으므로 중개사물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양가로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건축물인데요. 이 건축물은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건축법에는 보면 건축물이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랍니다. 위법 건축물을 설치하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거기 호텔이 위법 건축물이냐 이걸 분류할 때 보니까 지붕이 없으면 위법 건축물이 아니라더라고요. 건축물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붕은 있어야 된다고요. 벽 또는 기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벽이나 기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근데 민법 99조 1항에서는 모두 다 있어야 된다. 지붕과 벽, 기둥 세 개 다 있어야 이게 건축물이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우리 주유소에서 뭐 5만 원 이상 주유하면 공짜로 주유해 준다든가 이런 기계가 있잖아요. 그 기계는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건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개 대상물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몇 동 몇 호는 누가 분양받았다. 수분양자가 정해져 있는 거. 이거 수 받을 숫자입니다.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사물입니다. 그런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주권이라고만 하면 중개사물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러나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다. 추첨기일날 추첨해서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 청약통장 같은 거죠. 이런 거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이고요. 또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임목. 임목이라는 것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중개대상물인데요. 요거는 요 두 개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개업공개사들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한 일은 없습니다. 하는 일은. 저도 이거 한 번도 중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임목,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임목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하나인데 이거는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고 또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담보 잡히기 위해서 등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명인만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사물에 해당되는 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 하나만 중개사물 되는데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하고 임목하고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명인방법은 등기는 안 하고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거나 담장을 쌓아두거나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임목이나. 다만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명인방법은 우리 교재 29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명인방법 나와 있죠? 자, 그러면 32페이지 우리 기본서 32페이지 박스, 이게 중개상물 될 수 있는 것, 없는 것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요. 32페이지 박스입니다. 자, 법정 중개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했죠. 그 32페이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사인, 4번이 아니고 행위 제한을 받는 것, 돼 있죠. 그 박스 안에 행위 제한을 받는 것. 행위 제한을 받지만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게 동그라미 1번 사인. 사인이 개인입니다. 개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 받은 매립지. 즉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될 수 없고요.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해서 매립공사 완료하고 준공허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대상물입니다.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개인 거니까. 불법으로 매립, 받아 매립했다고 중개사물 내는 건 아니죠. 2번 사도,
도로 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그 다음에 3번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 즉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모든 지목 전부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개인 땅이라는 전제하에서 단지 행위제한만을 받는 겁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행위제한을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된 것, 전세권 설정된 것,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상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상물이 아닌 것 보겠습니다. 박스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공시방법을 갖췄으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 어업권,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건축물 이런 건 중개상물 될 수 없습니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그 밑에 거래가 불가능한 거 있네요. 아예 국가 소유라서 거래가 불가능한 것도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지금 어업권,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꼭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자동차, 개업공개사도 중개하고 보수받아도 상관없고요. 수수료 받아도 되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소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가 불가능한 행정재산, 무주토지, 주인 없는 토지는 국가 소유죠? 공도, 미채굴 강물, 호수, 공원, 바다, 지정하천구역, 사건 소멸된 포락지 이런 것들은 개인 땅이 아니므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매각은 가능하지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하므로 사실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 옛날에는 이걸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어요. 일반재산을. 이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찰되면 중개상물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의 경우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중개상물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증여, 기부 체납이 있는데요. 상속 그 자체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상속은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속 자체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중개상 권리가 아닌데, 시험에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입니다. 상속인 것이기 때문에. 증여도 살아서 주는 게 증여고 죽어서 주는 게 상속인데 증여 그 자체는 중개 개입이었지 없지만 증여받은 토지 하면 수정자 받은 사람 거니까 중개상물 됩니다. 33회 시험에 출제됐네요. 33회 시험에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상물 됩니다. 단 경매 자체는 경쟁매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매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경매 신청 기입 등기 됐다 하더라도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된 부동산은 중개상물입니다. 경매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자, 33페이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3페이지에 있는 문제, 이게 대표적으로 기출문제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 기역, 미연 이렇게 해서 박스형 문제, 이게 33회 때 19문제 출제됐다고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자,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고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면 이게 최소한 5문제 이상 10문제까지 출제된다고 했죠. 기역.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이게 소위 분양권입니다. 중개상물입니다.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받을 숫자, 분양받은 사람이 수분양자고요. 피분양자도 같은 뜻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108동, 705호 누군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됩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중개상물입니다. 기역은 중개상물이고요. 니은 영업용 건물의 비품, 소위 권리금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이 니은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디귿도 마찬가지죠. 거래처,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물. 이게 니은이 시설 권리금, 디귿이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죠. 중개상물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됩니다. 근데 리을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인데 이 대토권은 아예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무라도 이걸 중개하면 안 됩니다. 대토권. 이게 대토권이라는 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는 말인데요. 물론 대토권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흔히 학자들이 쓰는 말인데 토지 대신에 받는 권리입니다. 대토권. 토지 대신에가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현금 대신에. 원래 수용되면 현금 보상을 받는 게 원칙인데 대토권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현금 대신에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대토권인데요. 이거는 어디 나올지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총칙, 총체적 규칙입니다. 목적은 뭐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용어정의 중개상물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했는데요.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자,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용만 이해 안 되면 암기하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단순한 문제를 묻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다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